자, 우리 세상은 빛이 없으면 하얗다 까맣다? 맞췄네. 까맣다. 까맣죠.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달 같기도 하다, 그죠? 자, 이것이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 대면 밝아지죠? 빠지면 어두워지고, 이게 반사광인 거예요. 가까이 되고 멀리 되는 거에 따라서 반사광의 밝기도 조금씩 달라진다. 자, 딱 빠지면 어두워지죠? 오늘은 명암을 공부해볼까요? 명암법. 명암이라는 게 뭘까요?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겠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빛 알잖아요. 그 날씨가 흐리겠다. 뭐 내일은 비가 오겠다. 아, 오늘 날씨 참 좋다. 기분 좋은데.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일 비 올 것도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빛을 잘 안다는 것은 당연히 명암을 알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좀 생각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뭘 알고 있는지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좀 끌어내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그게 바로 명암법을 공부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명암을 이해하려면 빛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빛은 과연 어떤 건가, 빛의 특성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한 빛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는가, 이 세상은 과연 빛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게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런 생각으로 다 철학자도 되는 거고 그렇게 예술도 시작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이런 일상적이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투시도법이고 명암법이고 여러 가지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빛이 없으면 안 보이죠. 뭐가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은 존재하죠. 존재하는 게 사라지진 않죠. 안 보인다고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뭔가, 그 중에서도 색과 명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다음 주부터는 실습을 해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림자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두 번째는 오늘 배웠던 것을 다양한 정물에 표현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따뜻한 햇살이 있는 예쁜 자연이나 우리 동네 또는 도시, 특히 이 도시의 야경 그리는 게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자, 달빛, 가로등만 있는 이 도시의 밤. 밤 풍경이 아름다울 때가 많죠.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볼게요. 세상에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아마도 우리 귀가 토끼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살아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티나 나겠어요? 이렇게 그냥 까맣겠죠. 자, 조그만 빛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렇게 은은하게라도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맑고 밝은 빛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빛이 좋아요. 그 고마운 빛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죠. 과연 내 옆에 항상 있었던 그 빛은 어땠는가. 그 친구처럼 항상 친하게 지냈던 친구지만, 항상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살았는가, 그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여 봤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듯 빛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볼까요? 빛의 성질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직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죠. 자, 자료를 볼까요? 여기 빛이 있죠? 이걸 우리가 광원이라고 해요. 자, 광원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전기가 개발되고서 뭐 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건 햇빛, 태양이 유일한 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어나가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여기 광원이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태양은 빛을 직선으로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수직으로 받는 이 부분이 가장 밝고요, 비스듬히 받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것보다 조금 더 그늘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보면 이 선부터 빛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둡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하는 빛의 방향이 바뀌면 명암의 배치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밑을 한번 보죠. 빛이 위에서 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밝은 면이 이 위로 바뀌고, 가장 어두운 면을 보면 밑에 이만큼이 됐죠. 이 두 개의 면이 전부 가장 어두운 면이 됐어요.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럼 사이에 껴있는 이 부분은 역시 중간 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빛을 한번 볼까요? 얘의 입장에서 볼 때 빛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하는 가장 어두운 면이 여기가 되는 거고, 자, 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이 이렇게 오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면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빛의 방향과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명도의 배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빛의 방향을 볼게요. 자, 광원이 가운데 있고 사물들이 이걸 둘러치고 있죠. 자, 각 사물마다 빛의 방향을 생각해 볼 때 얘는 이렇게, 얘는 바로 정측면에서, 그리고 얘는 역광으로, 그 다음에 얘들은 사선으로 빛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면적이 서로 달라져요. 자, 요거 보면 거의 밝은 면만 있는 거죠. 자, 얘는 3분의 1 정도가 어두움이고 얘는 반이 어두워요. 자, 얘는 3분의 2 이상이 어둡죠. 자, 얘는 전부 어둡죠. 자, 이 상황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 뭐 해질녘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어둡게 보이겠죠? 자, 이런 걸 역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해가 뜹니다. 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저희가 빛을 조금씩 앞쪽으로 우리 쪽으로 들고 와볼게요. 자, 오른쪽에 밝은 부분이 좀 생겼죠? 예, 사물의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온 거죠, 빛이? 그랬을 때 여기가 좀 밝아졌죠? 그럼 어두운 건 여기가 되는 거고, 예, 그림자도 생겨있는데 지금은 랜턴으로 왼쪽에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넓어지죠? 예, 실제로 해는 지구에서 굉장히 멀죠?
그래서 예, 자연의 빛은 이렇지 않습니다. 서로 나란하게 평행하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정면에서 보면 당연히 다 밝아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성질 중에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해보죠. 여기가 제일 밝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톤이고 빛이 또 좀 위로 좀 올라오면 중간톤이 덜 보여요. 그쵸? 여기가 밝아지죠?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얘가 제일 밝은 거고요.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늘지고 여기가 밝아지죠?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밤마다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궁금해서. 자 여러분들도 그림 잘하려면 머리만 쓰지 마시고 이런 거 하고 놀아야 돼요. 집에서 자녀분들이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걔를 천재라고 해야지 이상한 애라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빛을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뀌죠. 오른쪽이 밝아지고 왼쪽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제일 어두운가를 보면 당연히 여기가 제일 어둡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밑에서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좀 달라져요. 일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디가 제일 어두워요? 여기가 제일 어둡죠. 위에가. 자 이렇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두운 면적이 항상 달라진다. 이 면이 하나 둘 세 개인데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끝도 없이 달라진다. 자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명암을 계획하고 그것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곱게 하든 거칠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림에서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몇십 년 그려야 잘 그리는 거죠. 매일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치지 말고 해야 될 건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장 보죠. 다음 거. 자 빛의 방향성 중에서 요거는 따로 제가 또 편집을 했잖아요. 요거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원기둥이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자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가볼까요? 요거 1번 요거 2번 쭉 와서 3 4 5번까지 자 1번 해보죠. 여기에서 이렇게 비치면 당연히 1번 되죠. 뻔한 겁니다. 이 정면이 다 밝게 보이잖아요. 뒤에서 보는 사람 있으면 어둡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2번 2번은 45도 정도 그림자 방향 보면 제가 빛 방향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정도. 자 그러면 그림자하고 여기 그늘 부분하고 밝은 면적이 서로 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정측면으로 가면 이렇게 반반 나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돌아 볼게요. 더 오면 당연히 밝은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죠. 자 좁죠? 밝은 데가 뒤로 가면 당연히 시커매 보일 거예요. 시커매 보이죠? 이것이 역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돌아왔어요. 다시 1번으로 와서 멈출게요. 자 빛은 세기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아주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죠. 우리 세상에서 보면 낮에 햇빛은 강하고 밤에 달빛은 약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동네나 도시를 밤에 나가보면 불빛이 많죠. 가로등부터 해서 건물에 있는 다양한 빛들. 그런 빛들이 여러 가지 색도 가지고 있지만 밝기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빛이 세거나 약한 것이 우리 주변의 분위기를 다 다르게 합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죠. 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빛이 한쪽에서 올 때 그것을 바로 받는 부분이 가장 밝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다 빛을 받지 못하는 어느 선에서부터 바로 뒷부분은 전부 어둡다. 이것이 빛과 사물의 구조에 따른 명암이 기본적인 배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게 가장 약한 빛이고 요 밑에 이것이 가장 센 빛이다. 자, 위에는 촛불이고 밑에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운데는 그냥 중간 빛입니다. 자 약한 빛이 이 사물에 비춰질 때 빛이 없다면 얘가 아예 어둡겠죠. 그런데 빛이 아주 약하게라도 있으니까 밝은 부분이 살짝 생겼어요. 이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아주 센 빛은 빛을 수직으로 받는 이 부분이 제일 밝으면서도 옆에 스치듯 받는 부분까지 꽤나 밝아요. 이 대비를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중간 빛이 오는 이 사물에는 톤의 변화가 좀 차분하게 이루어지죠. 은은하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모양의 변화를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세기를 선택할 때 그늘지거나 어두운 느낌의 그림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약한 빛을 선택해 주시고 은은하고 다양한 톤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중간 세기의 빛을 선택하시고요. 대낮에 아주 따뜻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센 빛, 태양빛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놓고 빛의 세기를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빛이 이렇게 오면 센 거고 이렇게 오면 약한 거죠. 약한 빛이 올 때 얘가 변해가는 모습을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일단은 은은하죠. 이게 다 그늘져 있어요. 공간 바닥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자 이게 좀 더 가까이 빛을 가지고 가면 자 명암 대비가 세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대비라고 해요. 뭐 명도 대비. 자 명암이라는 건 밝고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고 명도라는 건 밝은 정도를 얘기하니까 좀 다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그림 전체의 명도가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명도의 대비가 심하다 그래서 명암이 뚜렷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빛이 가까이서 온다. 가까이서 오지 않더라도 그냥 센 빛 약한 빛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한 빛과 센 빛의 차이. 실제로 여기 대비 보세요. 굉장히 심하죠. 자 밝은 것이 빛을 조금만 받아도 전부 다 밝아져요. 여기나 여기나 전부 다. 자 이렇게 멀리 가면 조금 더 은은해지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도 조금 있다. 자 이렇게 빛의 세기에 따라서 명도의 대비가 달라진다는 거. 뭐 다른 물건 가지고 한번 더 볼게요. 가까이 가면 두놈 다 굉장히 밝아지죠. 빛은 반사광도 만드는데요. 반사광이라는 것은 광원이 우리 세상에 비춰질 때 벽면, 바닥면, 각종 사물 등에 비치게 되겠죠. 그렇게 반사돼서 오는 빛들을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한번 보죠.
광원이 위에서 올 때 윗면이 밝고 중간 톤, 그 다음에 어둠이 이만큼이 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밑에 첫 번째 예제를 보면 바닥면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반사광이 튕겨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밑면이 이 정도로 밝아 보인다. 자, 이 바닥면이 더 밝아졌죠? 밝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반사광이 더 밝아져 있다. 자, 요거보다 이게 더 밝죠? 자, 원기둥과 육면체에서의 반사광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간단하죠? 오른쪽에 벽이 세워지면 반사광이 생긴다. 확대해서 볼까요? 자, 반사광이 생겼죠? 육면체도 마찬가지예요. 벽이 있다면 반사광이 생긴다. 자, 이렇게 반사광을 표현할 때 조금 더 입체감을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육면체가 있죠? 이렇게 보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그래요. 여기에 제가 이 종이를 갖다 대볼게요. 갖다 대면 밝아지죠? 맞으면 어두워지고 이게 반사광인 거예요. 가까이 대고 멀리 대는 거에 따라서 반사광의 밝기도 조금씩 달라진다. 자, 이렇게 딱 빠지면 어두워지죠? 자, 다시 해가 뜹니다. 해가 떴어요. 자, 이렇게 해가 떴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이쪽 오른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늘인데, 그죠? 여기 어둠하고 그림자하고 다 시커멓게 보이시죠? 자, 여기에 반사광이 어떻게 생기냐. 하얀 벽이 하나 생기면 저 원기둥의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반사광이 생기죠? 자, 벽이 가까이 가면 반사광이 생기고 더 가까이 가면 더 생겨요. 이렇게 이것이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이 없어지면, 지금 이 종이가 완전히 없는 상태고 제가 조금 멀리 갖다 대고 보면 화면 속에 종이가 안 보이더라도 민감한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생기고 안 생기고, 생기고 안 생기고. 자, 바닥 테이블을 보셔도 알 수 있죠? 네, 종이 가까이 간 거, 빠진 거, 가까이 간 거. 자, 이것이 반사광이 되겠습니다. 자, 원기둥에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 다른 도형에는 어떻게 생기나 육면체에도 해보죠. 자, 역시 오른쪽 면에 이 어둠과 그림자가 같이 그냥 그늘이 돼 있어요. 자, 가지고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 어두웠던 면이 조금 더 밝아지죠? 자, 이것이 아주 가까이 가면 굉장히 밝아요. 거울이다 그러면 밝은 면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밝아질 거예요. 빛이 굉장히 가까이 가도 반사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바닥으로부터 튕겨간 빛 때문에. 자, 9에다가 한번 해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해가 점점 떠오르면서 달 같기도 하다, 그죠? 달놀이 해도 되겠습니다. 달 위로 위로 가면서 그늘의 모양들이 생겼어요. 자, 이 위로 가니까 이 밑에 보시면 구 밑에 반사광 벌써 생겼죠? 요 종이에 빛이 튀겨서 일로 간 거예요. 종이를 갖다 대면 하얀 벽이 생기면 더 반사광이 잘 생기죠? 자, 이것이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특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림자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둠이라는 것, 그늘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그림자를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원기둥을 보면 이 부분이 어두운 거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가 있다. 그 그림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어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구에서의 어둠은 이렇게 돼서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죠. 그림자는 사물의 겉표면의 모양을 타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란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어둠 또는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면체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고 또 그림자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합쳐서 어둠,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물들이 빛이 없었다면 그냥 까맸을 거예요. 자, 근데 빛이 드리워져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물에 비친 빛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두운 부분들 그리고 그림자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빛이 드리워진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종이에 어두움을 그려나가잖아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은 검정 종이에 하얀색으로 밝은 빛을 그려나간다면 훨씬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하기 영상에서 검정 종이에 하얀색으로 드로잉하는 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해가 뜹니다. 그림자 방향 바뀌는 거 보세요. 근데 그림자 방향 바뀔 때 여러분들이 꼭 챙기셔야 하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원기둥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구 있고. 그럼 구의 그림자가 원기둥에 걸치겠죠. 요거 그림자 연습할 때 제가 일러 드릴 거예요. 이런 게 의외로 어렵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각 사물들마다 빛은 하나죠. 아까 광원을 하나로 정하는 게 좋다 그랬죠. 하나로 정했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들, 모든 그늘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자, 밝은 영역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요 정도, 요 정도죠. 측면으로 완전히 내려서 갈 때 정측면에서 오면 밝기가 이렇게 돼요. 반반 쪼개지죠, 거의. 얘는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면이 제일 밝다. 그럼 앞쪽으로 와 볼게요. 앞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빛이 오는가를, 그죠? 반이 아까 이렇게 나뉘었다. 지금 이렇게 나뉘죠? 자, 계속 돌아오면 정면이 다 밝아지는 것이고. 자, 해가 위로 떴다고 해봐요. 그럼 이렇게 윗면이 밝아지면서 구를 보면 다 밝아져 버렸죠, 윗면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빛의 원리들을 집에서 항상 잠 안 올 때 일어나서 이런 거 하고 노세요. 자, 여기서 해가 점점 떠오른다. 이렇게 오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사람들 그림자가 굉장히 길 텐데요. 해가 지면서 그림자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 뒤쪽으로 바닷가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진다고 할 때 떠있다가 해가 집니다. 그럼 이렇게 내 쪽으로 그림자 길게 오죠. 자, 원기둥만 가지고 보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내 쪽으로 그림자가 길게 온다. 점점 피노키오 코처럼. 자, 이렇게 할 때 자연에서의 서정성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노을 보면서 다 서정적으로 변하죠. 누가 뭐 전투적으로 변하나요? 그게 노을이 가지고 있는 건데 해가 질 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노을의 주황색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가 질 때는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일 끝나고 쉴 때
또는 허탈해질 때 뭔가 내가 하루 종일 맨날 일만 하고 사네 별 생각 다 들죠. 그게 그림자가 주는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그림자를 길게 그리면 그림의 서정성이 생겨요. 다소 슬퍼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잘 극복해내면 돼요. 다른 방법을 써서. 자, 이것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과일이 있죠. 과일은 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색이라는 것도 빛의 영향을 받은 거지만 오늘은 그것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빛과 상관없이 사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과일마다의 색이 가지고 있는 명도라는 게 있어요. 자료에서 보면 오렌지가 밝고 사과가 좀 더 어둡잖아요. 이런 걸 고유 명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연필화를 그릴 때 연필 대생, 연필 드로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을 연필로 그린다고 하면 아래 자료처럼 흑백 사진으로 바꿔서 그걸 베껴 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걸 그냥 베끼면 안 돼요. 앞에 자료를 한번 보죠. 자,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것과 밑에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과일들이 가지고 있는 명도의 차가 있어요. 오렌지가 밝고 키위가 중간 톤이고 사과가 조금 어두운 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고유 명도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 명도가 서로 다르다. 그것을 표현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단면을 보면 오렌지의 단면, 자, 하얀 띠가 생겼죠? 키위의 단면 전체적으로 껍질보다 밝아요. 그러면서 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고유 명도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오렌지가 밝고 키위가 중간이고 사과가 어둡다. 그 다음에 오렌지의 단면을 보면 하얀색 띠가 생겨있고 키위의 단면을 보면 껍질보다 확실히 밝으면서 그 안에서 더 밝고 더 어두운 것도 있다. 자, 이걸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사진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이 색이라는 게 순수하게 흑백으로 바꿔버리면 그 명도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상이 주고 있는 진하게의 차이들, 우리 눈으로 느껴지는 그 차이들을 일부러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흑백으로 바꾸는 것이 이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고유명도의 차이를 만들어준 게 이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이것이 더 사실적이고 더 닮았죠. 이런 걸 고유명도라고 하는데요. 고유명도를 다룰 때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직관적인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봐왔고 익히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자, 이것을 오늘 정리를 해봤을 뿐이니까요. 어렵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다시 외우려고 너무 고생도 하지 마세요. 오늘 생각해보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그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